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에 검사하신 인 유두종 관련된 그는 없는 걸로 나왔네요. HPV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하신 것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소변에서는 네, 네. 백혈구가 약간 올라가 있고요, 정상보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네. 생리 때도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약간 출혈이랑 염증 소견이 좀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한 2주 전에도 산부인과에서 방광염이 그때도 걸렸어서 갔었는데 네. 그 병원에서도 소변에 혈뇨가 보인다고 저한테 또 검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혈뇨가 장기간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처 요건 300 그 신장내과나 네 비뇨기과 진료 보셔야 돼요. 아, 보는 게 나을까요? 네네. 근처 장기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병원에 정해놓고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제가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 게 그게 그 농도에 따라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감기도 감기에 걸렸다 네네네. 걸렸다는 건 똑같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 저번에는 없었습니다. 아, 네. 저 산부인과랑 비뇨기과 진료 잘 보시고 네네네. 그리고 2월 21일에 CT랑 MRI 그렇게 진행 계속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때 혹시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때 초음파 했었을 때 자궁경부 쪽은 깨끗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별 상관없는 그냥 일시적인 근종이었던 거죠? 근종은 이제 열에 500명 중에 한 명이 암으로 나오고 대부분의 근종은 양성이에요. 그래서 추적 관찰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암세포는 안 나온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근종은 검사한 거 아닌데 근종은 검사를 수술로 떼서 조직 검사하는 거고 아 네네 아 그럼 현재는 자궁 경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 추적 관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0명